부터는 연꽃 그리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 구독으로 응원을,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해 주세요. 연꽃 그리기를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연꽃이라는 말, 이것을 한시를 즐겨 썼던 예쁜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연하면 여러분들은 초두에 이을연자를 붙은 이 연꽃 연자만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연화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예쁜들은요,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화라고도 했어요. 즉, 연꽃 하자를 이렇게 써서 하화라고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 우리 잘 쓰는 말이 아니지만, 한시에선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수부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수부용, 이렇게.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부용이다라는 뜻의 수부용, 그 다음에 하화, 이런 말로 연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시에서는 주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고요. 특히 홍화녹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붉은 꽃에 초록 치마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서요. 유월화신이라고 해서 유월꽃 중에서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화 그리기 첫 번째 시간 해볼까요? 하화 기법이겠죠. 일단은 저는 이거를 하화라고 해서 연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잘 아는 홍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련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게 있어서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화뢰, 즉 꽃망울 뢰자입니다. 꽃망울 뢰자, 화뢰 형태를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꽃의 그리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꽃 모양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형이 있느냐면요, 도형이라고 해서요, 복숭아 형태가 있습니다. 복숭아 형태. 이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좀요 형태가 약간 요렇게 복숭아처럼 생긴 것, 요것이 첫 번째 복숭아형인 도형이고요.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장도형이라고 그래서요, 긴 복숭아처럼 생긴 형태가 있습니다. 장도형, 즉긴 복숭아 형체. 어떤 형태냐면요, 여러분이 가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져 있는 형태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당황하지 말고요, 아, 이분이 없는 연을 그렸나? 그게 아니라요, 이 연꽃의 종류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이렇게 있는 형태. 이것이 장도형이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좀 밑으로 긴 형태를 취했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가 원도형이 있습니다. 원도형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둥근 복숭아 형체를 취했다 이 말이거든요. 야, 둥그런 자에 복숭아도, 원도형. 즉 우리 그 절에 가면 연등 행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형체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연등 행사를 가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옆에서
형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꽃의 형태가 좀 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죠. 즉, 이런 형태. 이걸 원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여러분들이 꽃을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꽃 속에 있는 어떠한 그 분석을 해 봅시다. 꽃의 해석이냐, 어떻게 이 하와, 하와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한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연꽃을 하와라고도 하니까요. 하와 속에 있는 기법 해석을 합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대체 얘는 어떤 이름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이야기죠. 야, 일단 분석을 위해서 좀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 이 안에 우리 연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밥, 이렇게 연밥이 있고요. 그리고 연밥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그렇죠, 이렇게. 예, 눈치채셨네요. 그렇죠. 꽃수술. 예, 수술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으로 처진 화판, 꽃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옆으로 올라가서 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요. 또, 이렇게 좀 있다고 합시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름과 얘의 구조, 해석을 위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야, 이렇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안에 있는 이 연관은 좀 이렇게 색을 넣어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표현 보기에 더 명확한데, 지금은 일단 제가 먹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여기 요 이쪽 잎사귀만 제가 이렇게 인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처음에 당연히 이 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화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꽃 줄기다라고 해서 줄기경자를 씁니다. 화경, 얘는 화경이고요. 꽃 줄기고요. 그 다음 이 여기 이렇게 가시처럼 난거 있죠? 요걸 화이 꽃에 이렇게 꽃을 받치고 있는 줄기 안에 이렇게 좀 가시처럼 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밭에 가보면 아는데 이걸 도자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옆으로 난 가시다. 그래서 가시자자를 씁니다. 이렇게 가시자. 얘는 도자라고 하고요. 얘는 화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꽃 줄기. 그다음 요 옆에 있는 요 꽃잎을 화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그릴 때도요, 국화를 그릴 때도 화판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화판. 꽃잎입니다. 얘는 화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이쪽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연과 있죠? 연밥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이 연과를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심피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음심.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표피다에서 심피라고 이야기하는 멋들어진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밑에 이렇게 작은 건 뭐냐면요, 얘 꽃을 싸고 있는 악편이라고 하는 건데, 요 우리말로 순수하게 하면은요,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꽃받침 악자에 그 조각편자를 써서 우리는 야를 악편이라고 하는데, 그 이왕이면 한자도 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같이 달아두도록 할게요. 악편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요 안에 이렇게 수술이 있잖아요. 요 수술을 화예라고 그러죠. 화예. 예, 화예. 그 화예는 무슨 이야기냐면 꽃 수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꽃 수술. 예.
그리고 이것만 어느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왜 제가 여기서 이 인맥을 했냐면, 얘를 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판맥이라고도 하고, 화맥이라고도 하거든요. 꽃잎, 판맥, 화판맥이에요. 즉, 화판에, 즉, 꽃잎에 맥이다 해서 화판맥이라고도 하고, 그냥 쉽게, 그냥 화맥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렇게 해야 꽃을 이루고 있는 이름과 그 분석이 완료가 되죠. 그래야 다음 꽃 그리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꽃에는 두 종류가 있죠. 백년과 홍년. 그것 그려볼까요, 한번? 계속해서 백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화법을 해보도록 하죠. 그냥 흰백자에 연꽃년자 백년 화법 해보도록 할게요. 화자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화법. 야. 백년화법을 할때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먹물은 좀 단목 정도로 내고요. 화뢰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화뢰는 아직 피지 않은 상태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직 피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얘가 조금씩 조금씩 펴지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다음, 조금 더 펴볼까요? 이렇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피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펴지는 거니까요. 이 모양은 자유롭게 구성하십시오. 그래야 붓을 활기차게 끌고 갈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펴지죠? 그 다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연밥, 연과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야, 그 다음 더 다양한 모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과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뭔가요? 요게 그렇죠. 화예. 꽃수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옆에서 붙어 있죠. 이 연밭에 가서 구경을 하시다 보면 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화경, 즉 꽃. 줄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얘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야, 이렇게. 그러면 점점 이게 펴지는 게 완성이 되겠죠? 야, 그래놓고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연과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건좀 있다가 홍련까지 마치고 나서 새로 한 파트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과만 그려도 그림이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꽃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놓고 야는 좀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꽃 모양이 나오겠죠?
예, 그래 놓고 여기에 그걸 그립니다. 그렇죠. 꽃수술을 그리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 도자라고 하는 요 가시, 요런 것들은 이렇게 살살 크고 작고 이거를 너무 똑같은 두께나 똑같은 간격으로 하지 말고요. 크고 작고 간격을 붙여줬다 떨어졌다 소솔 밀밀. 예, 그 기억을 하셔서 하면 백년화법의 첫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백년이 그리는 법이 이거밖에 없냐? 아닙니다. 여기에 화맥, 인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를 잡아주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화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화맥을 하는 방법이 백년화법의 두 가지입니다. 야,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친구를 조금 더 아주 자신 있게 그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잡아주고 양옆으로 벌어집니다. 그래 놓고 또 뭐 모양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안쪽은 10개. 네. 그래 놓고, 좀 처진 거는 이렇게 좀 뾰족하게.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연과가 이 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야, 그럼 이 화맥을 하는 이 친구, 이 백년 그냥 한 것과 여기 이 친구는 화맥, 즉, 잎맥을 꽃잎맥입니다. 여기서 이 꽃잎이에요. 이걸 그냥 한자로 쉽게 얘기하면 하 연꽃하의 맥 하맥을 화판맥인데 화맥을 여기에 했단 이야기죠. 그것을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이게 꽃잎맥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꽃잎의 맥. 꽃잎의 줄기, 그 맥을 해주면 이 백년화법이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죠. 이 친구를 가끔 하면요. 단조로움을 좀 깨뜨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야, 더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벌어지도록 해볼까요? 한쪽으로 바람이 지금 싹 불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이 안에 이렇게 연과가 있으면 좀만 보여줘도 여기에 아직 자라고 있는 연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처럼 백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꽃 방향이나 모양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이 꽃의 형태를 자유롭게 많이 하셔야 바람이 부는지 아니면 소소한지 아니면 이렇게 웅운한지 아니면 이렇게 달빛에 참 숨겨 있는 느낌이 드는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여러분이 그리시면 더 다양한 연습으로 인해서 표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연시, 네, 이 연시 때문에 연과라고 하고 연실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자로는 원래 이게 연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왜 제가 한자를 자꾸 해주냐면 한시에 가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용 그래도 수부용 하면 당연히 연이거든요. 그런데 수부용이란 용어를 들어본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연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옛날 시인들이 쓰던 말도 같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를 취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챘죠? 이 안에 뭐가 있죠? 지금 연밥이 있죠? 연밥은 좀만 색을 칠해줘도 금방 이해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목으로, 청목이나 당목 정도로만 이렇게 해줘도요, 보면, 예, 백년화법의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인맥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인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맥을 해서 이 친구를 보좌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인맥이 너무 진하면 촌스러우니까 좀, 너무 진하지는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렇게 하면 보면 벌써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이 형체가 좀 자연스럽게 얽히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맥, 화맥이 있는, 화판맥이 있는, 그리는 백년 화법입니다. 야,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놈 뭐 뒤로 제껴진 거 이왕이면 좀 바로 질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뒤로 확 제껴졌죠? 예.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백년화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의 꽃의 자태가 자유롭고 많은 방법을 익힘으로 인해서 좀 안쓰러운 연 또는 바람 불어서 좀 흩날리는 모습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꽃 모양을 많이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홍연도 해보시죠. 홍련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련은요, 이렇게 화악이 이렇게 받쳐 있고요. 이렇게. 네, 아직 이건 이런 형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몰골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야, 이것이 점점 벌어지겠죠? 야, 어떻게 벌어질까요? 네. 이렇게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면 이 붉은 홍련을 몰골로 적색, 색을 바로 칠해가지고요. 바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그래 놓고는 이제 밑에 화악이 꽃받침이 떨어지고 나면요 그냥 바로 그냥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핀 형태도 해보도록 할게요. 점점 당연히 펴지겠죠? 예. 네, 이렇게 점점 펴집니다. 그래 놓고 이제 네,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그 다음 한번 더.
해볼게요. 점점점 벌어진 형태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줄기, 화경을 이렇게 붙여주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이 물감은요, 좀 충분히 마른 후에 당연히 여기에, 예, 그렇죠. 연과 우리 연밥을 여기에다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단, 좀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설명과 동시에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연꽃이 요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죠. 이렇게 점점점점 개화를 하면서 꽃의 형태를 갖춥니다. 이렇게 하면 홍련화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홍련화법을 할때좀 붉은 연꽃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할 점이 있냐면요. 이렇게 직접 몰골로 먹색을 찍어서 하는 홍련화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똑같이 아까 한 100년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에 색을 살짝만 주는 구루쿠 몰골이라고, 저 구루쿠 선염, 채색을 하는 건데, 요런 법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걸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연꽃을 그리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연밥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드러내려고 요 안에 있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꽃수술이 여기에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형태를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요. 연밥을 좀 이렇게 널찍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지금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래놓고 여기에서는 하나만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생각보다도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도 홍련이 형태가 참 이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렇게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 놓고 도자, 가시를 좀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심피 안에 있는 예, 연과한테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야, 이런 형태로, 즉, 홍련을 그리는 방법은 바로 몰골로 그리는 법과 이렇게 구루구루 한후 채색을 하는 법두 가지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연 모양을 더 자세히 또는 더 재미있게 하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야, 하나를 그냥 바로 적색을 한 거로 한번 해볼까요? 이왕이면? 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연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밥이 형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놓고 뭔지 아시죠? 예.
꽃수술입니다. 화해. 야,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 상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이 나는 사위화라고 그러잖아요. 사위화는 뭔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리기보다 내가 느낀 감정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야.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그럼 꽃잎을 좀 더 많이 달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 쌓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럼 더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더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말려 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요가 안에 똑같은 방법으로 연밥을 해줍니다. 연밥이 좀 많이 폭 쌓여 있는 꽃잎으로, 다양한 표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실질적이고 좀 멋있는 그러면서도 내 뜻을 담을 수 있는 형체를 구현하게 되니까요. 꽃을 여러분들이 사생을 하든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보든 해서 이 방법을 좀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요. 조금 더 그리고 싶다, 잎사귀를 너무 많이 넣고 싶다 하더라도 사이화다 보니까 뜻만 전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의 빛깔로 해놓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놓고요. 아주 진한 그 색으로요. 화판맥을 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더 도드라지거든요. 화판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판맥을 넣으면 조금 더이 꽃이 도드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련화법을 그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지금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요. 한번 몰골로 그리고 왜 제가 이걸 화판을 이 인맥을 넣느냐면요. 혹시 이 형태가 번져나가고 흐릿해져서 잘안 보일까 봐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니까 이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연습을 하시면 더 훌륭한 꽃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구루쿠 선염 바로 몰골로 그리는 법이두 가지가 홍련화법에 주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맨 앞에 이것은요, 화포입니다. 아직 쌓여 있어서 이렇게 요 밑에 요 요건 뭐냐면 꽃을 싸고 있는 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포를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밑부분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 그것이 똑 떨어져요. 뒤로 제껴지면서. 네. 다음은 바로 연밥을 배워보도록 하죠. 그럼 연과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과는 한자로는요, 연봉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연꽃연자에 쑥봉자를 써서 연봉화법이라고 합니다. 연봉화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딴 말로, 우리말로는 그냥 연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또다 연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자로는 연봉 또는 연과, 과실과자 써서요. 이 연봉화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이 있느냐? 배형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잔배자입니다. 배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우리 술잔이 어떻게 생겼죠? 약간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 형체로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연 씨가 여기에 요렇게 나고요. 이렇게 연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밥을 보면 이렇게 연씨가 올라와 있죠? 그죠? 네, 요거를 지금 저는 사이화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잔처럼, 잔의 형태를 취해 있는, 이렇게 잔의 형태를 취해서 있는 형체를 제가 한번 먼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네, 요런 형태가 있고요. 얘를 그릴 때는 먹으로는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어떻게요? 좀 편안하게 일단 요렇게 라인을 대충 잡아줘요. 이게 오래되면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 놓고요. 끄집어 옵니다. 끄집어 와서 이렇게 하면 벌써 형체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꽃수술 화예가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도자가 이렇게 있고요. 가시가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배형, 잔형입니다. 술잔의 형태. 두 번째는 무슨 형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좀알수 있는데, 사발완자라고 하거든요, 이걸. 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발이 어떻게 생겼죠? 조금 더, 저거보다는, 잔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생겨서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잔은 밑으로 이렇게 좀 길쭉하다면, 얘는 약간 좀만 길쭉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느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꽃을 속에 숨어 있는 연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 놓고 얘는 조금 더 느긋한 형태를 취해 줍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조금 더 사발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완형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산우산 형태가 있습니다. 산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산형, 즉 우산 형태입니다. 이 우산 형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산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긴 우산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저기 폈을 때,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즉, 가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우산이거든요. 요런 형태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요, 그중 가장 납작합니다. 마치 접시처럼 좀더 납작합니다. 그래야 이 연밥을 그릴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 안에 연 씨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좀 납작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납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됐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몰골로 바로 그려볼게요. 야, 일단 완형을 그려보면요. 완형도 연밥을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연씨를, 이렇게. 연씨를 대략 좀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아까인 배형보다 조금 더 납작하게요. 이렇게. 이렇게.
좀더 납작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산 형태에는 더 납작한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편하게 그린, 저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금방 모양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이거는 좀 요 정도라면 얘는 더 납작하죠. 그래서 흔히 이쪽 얘를 우산형인 우산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즉 산형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사발형 또는 예, 이렇게 사발. 우리 그 스님들 그 저기 하는 그 바리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 잔은 좀 더 우리 소주 잔처럼 좀 긴 형. 그리고 여기에서 변형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연봉, 연밥을 그리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게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알고서 연꽃 그리는 것을 해야 다양한 감상법과 다양하게 딴 사람들 작품을 오해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화해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네. 그럼 작은 잎사귀 한번 그려볼까요? 작은 잎사귀를요, 잎사귀 그리는 법 중에 작은 잎사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하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연꽃 타자는 여러분들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소하엽 야를 다른 말로요, 하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연꽃 타자에 화살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쁜들은 이렇게 왜 화살전자를 썼을까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소화엽 작은 잎사귀 그리는 법. 예를 들어 작은 잎사귀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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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필까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말려 있는 모습을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말려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이렇게 좀씩 벌어집니다. 여기가 가운데고요. 이렇게 이렇게 작은 잎사귀가 이렇게 여기 여기 가운데에 잎의 중앙에서 또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 벌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가운데가 여기가 있다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이 모양을 마치 화살과 닮았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냥 그리는 법은 여기는 검은색은 좀만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면 너무 이렇게 되는데요. 검은색을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접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비두고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어둡게 해줍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잡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점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 친구가 뒷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뒷모습이 마치 뭐와 같은지 한번 보세요. 화살과 닮았죠? 그래서 얘 부르는 것을 하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여드리거든요. 얘 작은 잎을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자가 있겠죠? 가시 예. 이렇게 강약, 중강약, 그 다음에 소소, 밀밀 이 친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걸 하전이라고 한다고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한시에는 가끔 이 하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요 중심에서 이렇게 말려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꽃잎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는 여기가 지금 뒷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화살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잎사귀는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인맥은. 왜 그런지, 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그대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작은 잎사귀들은 잘 인맥을 하질 않습니다. 네, 요 닮은 모양이 화살과 같아서 하전 작은 잎사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큰 잎사귀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잎사귀 두 번째요. 조금 더 커진 잎사귀를 그리겠습니다. 예, 이걸 대하엽이라고 그러고요. 대하엽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하엽은요, 우리 홍화 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초록 치마라고 옛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아주 이쁜 말로 불렀죠. 녹상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만약에 붉은 꽃이 있으면 홍화 녹상, 흰 꽃이 있으면 백화 녹상 이렇게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냥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그림 없이 바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진한 색으로 이제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지금 조금 더 커지는 잎사귀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점점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이 친구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네, 어떻게 벌어지나 보십시오. 이렇게 벌어져 나가고요. 조금 더 이제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가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점점 벌어지겠죠? 지금 화선지가 작은 관계로 조금만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큰 모습은 바로 이어서 한번 할게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 색감이 좀 보이시죠? 야, 이 보인 상태에서 이제 인맥을 해야 되겠죠? 인맥은 되도록이면요, 너무 마르거나 너무 번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인맥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큰 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좀큰 잎사귀를 그려보도록 하죠. 큰 잎사귀를 그릴 때는요, 예, 완전히 펴진 모습을 그릴 때는 잎의 중앙인 눈을 먼저 그리고요. 이렇게 이런 눈의 형태를 그리고 이곳에 갈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주고요.
한번 그리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요. 거기에 이어서 더 쭉.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면 더 멋있는 형체의 큰 대하엽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가 너무 톱니처럼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두 개는 꼭 이렇게 해주고요. 터진 건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러운 인맥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좀 너무 많이 번진다 싶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십시오. 너무 많이 누르면요. 먹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런 정도만 살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형태도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요, 위에서 이렇게 처지는 것도 좀할수 있겠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 친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형태도 여기다 할수 있고요. 또뭐 예를 들면 이 바닥에 좀 이렇게 퍼진 형태.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요. 이렇게 퍼진 형태도 좀할수 있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잎사귀가 좀될 겁니다. 여기에서요, 너무 번진다 싶을 때는 한 번씩 좀만 살짝만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인맥을 그리는데 빨리 가능하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예. 잘 보이지는 않는더라도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네, 도자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거는 네, 안팎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네. 먹빛이 농담이 잘 나야 되고요. 또 억지로 난 것처럼 마치 쪼개져서 갈라져서 난 것처럼 되면 안 되고요. 먹물이 잘 융해가 돼서 서로 상자, 서로 찌름이 없이 그렇게 해야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좋겠습니다. 문인화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읽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